빌라TV의 정주무장입니다. 저는 오늘 동두천시 생현동에 위치한 신축현지에 나와 있습니다. 보이시는 이 건물인데요, 여기는 세계동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, 1층부터 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. 3룸 구성하고요, 복층 구성으로 되어 있으신데요, 일단 오늘은 3룸 구성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. 들어가시기 전에 주차장부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.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대주차, 접주차 다 되어 있으시지만 바닥에 다 아스콘을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주차를 이용하시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전혀 없다,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안에 들어가셔서 내부 구조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. 네, 실내 들어왔고요. 오늘은 분양 사무실로 쓰이는 3룸 타입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. 전실부터 좀 안내를 드리면요, 전실은요, 전면부에 이렇게 3면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, 넓어요. 네, 블랙톤으로 해서 프레임으로 된 3면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시공을 하셨고요. 왼쪽 밑에 면을 보시면 3단 긴장인데 밑에 하부 띄움 시공 준비해 주셔서 내리시는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도 해주셨어요. 위에 보시면요, 키 큰 장으로 해서 화이트톤으로 해서 신발장 준비해 주셨고요. 오른쪽은요, 네, 우드톤의 타일로 준비를 또 해주셨어요. 고급스러운 느낌 이렇게 또 연출도 해주셨어요. 내부 들어가셔서 내부 구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. 여기는요, 3룸 구조세요. 요즘에는 복도용으로 많이 이렇게 시공을 하시는데 여기는 복도용은 아니세요. 일단 요 공간은요,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, 수납장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일단 거실로 가서 거실부터 좀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. 예, 여기는 1층이시기 때문에 커튼이 좀 쳐져 있는데요, 향은 동향입니다. 예,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위에 보시면요, 우물형 천정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. 아트타일 쪽은요, 웨인스코팅 마감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. 위쪽에 벽걸이 TV를 놓으셔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포인트로 옆쪽에 우드톤의 타일을 또 시공을 또 해주셨어요. 반대쪽에 보시면 쇼파홀 쪽이신데요, 쇼파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웨인스코팅 마감을 해주셨고요. 지금 놓으신 소파는 타인용 소파를 이렇게 놓으셨는데요, 충분히 5인용 소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바닥은요, 이렇게 밑에 쪽으로 앵글 잡아드리면 헤링본 타일 강마루로 해서 또 시공을 해주셨어요. 중요한 건 거실 사이즈죠. 거실 폭 한번 재봐 드릴게요. 네, 거실 폭은요, 3340이 나오시고요, 11자 정도 되시는 그 정도 사이즈시고요. 위쪽에 천장을 보시면요,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. 반대편을 보시면요, 일체형이시거든요. 거실 주방 일체형이시기 때문에 주방 쪽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.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한 대 준비되어 있으세요.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신데 요거는 다른 곳에 냉장고를 좀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어서 상부장, 하부장 소개를 드리면요, 널찍널찍하게 준비를 해주셨고요, 화이트톤으로. 밑에는 여기는 곤색, 청남색으로 해서 하부장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. 차례차례 설명 좀 드릴게요. 여기도 보시면요, 전자레인지를 좀 위에다 놓으시고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, 전자레인지하고 밥솥 위에다 놓으시고 좀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, TV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. 코코넛타의 TV, 주방 TV 또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, 환기창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, 여기 보시면 대형 싱크볼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. 상부 쿡탑은요, 여기는 하이라이트하고 인덕션에서 하이브리드 준비를 해주셨고요, 위쪽에 후드 깔끔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. 식탁은요, 식탁은 사용용 식탁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요, 좀 넓게 이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꼭 식탁을 이렇게 놓으실 필요 없고요, 예,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해서 놓으셔도 충분히 넓게 이용하실 수 있다. 옆쪽에 다용도실이 있거든요. 다용도실에는 이쪽에 주면 통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, 앞쪽에 보일러,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해서 밑에 쪽 바닥을 보시면요, 이 앞쪽으로 해서 세탁기 건조기를 올리셔야 돼요. 그 공간이시고요, 옆쪽에 수전 두 개 또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. 이렇게 거실 주방 안내를 해드렸고요, 안방 쪽 안내를 또 도와드릴게요. 안방도 역시나 헤링본 타일로 해서 강마루로 시공을 해주셨고요, 벽면 자체를 웨인스코팅 마감을 해주셨는데
굳이 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왜냐면 안쪽에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이 있으시거든요. 드레스룸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준비해 주셨어요. 네, 이 앞쪽으로도 안쪽으로도 이렇게 또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이라든지 책장을 이렇게 놓으실 수 있도록. 근데 이 부분은요 또 수납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옷장으로 만드셔도 돼요. 시스템장으로 그렇게 그건 뭐 이용하시는 분의 편에 따라서 하시면 되시는데, 만일 이 공간 난 싫고 붙박이장을 하시겠다 그러시면 이쪽에다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사이즈 한번 재봐 드려야 되죠. 네, 폭 한번 재봐 드릴게요. 여기는요 3370 나오시고요 11자 좀 넘어가시고요 이쪽에서 재봐 드리면 여기는 3640 나오세요. 12자 정도 되시는 장을, 붙박이장을 이쪽에다가 시공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그거 외에도 어차피 이쪽에는 킹, 더블 사이즈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안방도 역시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또 시공을 해 주셨어요. 이어서 나머지 방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. 거실 건너가서요 차근차근히 안내를 해드리면요 중간방 부분이거든요. 여기가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. 이런 느낌의 두 번째 방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밑에는 역시 헤링본 타일의 강마루로 또 시공을 해주셨어요. 들어가는 폭 한번 재봐 드릴게요. 들어가는 폭은요. 예, 2940이 나오시고요. 10자가 조금 안 되세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2500 나오세요. 충분히 3종 가구 세트, 침대, 책상, 옷장 충분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 방으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. 중간에 왼쪽 편으로 해서 이제 메인 욕실이 있거든요. 메인 욕실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. 좋아요. 공간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. 전면에 이렇게 대형 유리거울 수납장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일자 간만 준비해 주셨고, 세변기 안정기 밑에는 미끄럼 방부터 위해서 널찍하게 준비해 주셨고요. 안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세요. 위쪽에 보니까 이렇게 습도 온도 조절기, 퓨전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. 물튀김이 난 싫다 그러시면은 이 앞쪽에다가 유리 글래스 파티션을 치셔서 물튀김을 방지하셔도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제 작은 방 안내를 좀 드릴게요. 이 방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.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. 들어가는 폭은요 예, 2940 나오시고요 10자 조금 안 되시고요. 이쪽에서 재봐 드리면 여기는 2550이 나오세요. 충분히 여기도 책상, 침대, 옷장 다 들어가는데, 여기는요 별도로 이렇게 또 붙박이장을 또 준비를 해 주셨어요. 각 세대마다 붙박이장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침구를 놓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옷 놓으시거나 하셔서 충분히 넓게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여기는요 구조 자체가 4베이 구조세요. 4베이 구조신데 이 동두천 생현동 쪽에 이렇게 단지형으로 해서요, 지금은 세계동으로 해서 분양을 하고 있지만 이 앞쪽으로 해서 또 몇 개 동을 더 분양을 더 하실 예정이세요. 단지형으로 해서요 주차 정말 넓게 잘 되어 있고 2억대로 해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,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영상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.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.